안녕하세요. 하루의 타민 사과쌤입니다. 제 첫 스마트워치인 갤럭시 액티브 2를 산 지도 두 달이 되어 가는데요. 두 달 전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이 액티브 2 스마트워치를 다시 사게 될까요? 사용하면서 치명적으로 아쉬웠던 점 세 가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. 첫 번째, 기스가 잘 난다. 요거 산 지 일주일도 안 돼서 기스가 났었어요. 제가 스마트폰도 케이스만 씌우고 액정 필름은 안 붙이고 다녀요. 1년 정도 쓰니까 살짝 스크래치가 난 정도거든요. 손에 들고 다니는 폰과 달리 이게 손목에 차고 다니는 거라서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고 긁히게 되더라고요. 이 갤럭시 워치처럼 테두리를 보호해주는 것도 없다 보니까 너무나 스크래치에 취약합니다. 일주일 만에 스크래치가 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. 두 달밖에 안 되었지만 잔 기스들이 몇 군데 더 있어요. 스펙을 보면은 코닝 고릴라 글래스 DX 플러스라고 튼튼하다고 하는데, 근데 기스 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액정 보호 필름 꼭 붙여주세요. 제일 잘 나가는 거 더보기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. 저는 이미 그냥 난 거 마음 편하게 먹고 쓰고 있습니다. 두 번째, 충전선이 짧다. 그 충전하는 충전선이 애매하게 짧아요. 스마트폰 처음 샀을 때 제공되는 기본선하고 비교를 해드릴게요. 여기 USB-A부터 쭉 내리면은 이만큼 길이 차이가 나요.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, 바닥부터 충전을 하면은 이걸 책상 위에 올리기가 어려워요. 아슬아슬해서 책상에 올려놨다가 몇 번 떨어뜨리고는 그냥 저는 바닥에 놓거나 침대에 충전을 하게 됐습니다. 세 번째, 몰래 보기가 어렵다. 보통 일반적인 시계는 언제든지 그냥 이렇게 보면은 시간을 확인할 수가 있죠. 근데 요거는 손목을 확 틀어줘야 시계가 보입니다. 가끔 살다가 보면 그냥 상대방한테 내가 시간을 보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지 않은 채로 시계를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. 그냥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. 근데 그때 이거는 화면이 안 켜져 있다는 거. 그래서 확 틀어줘야 되고, 그러면은 내가 시계를 보고 있다는 거를 상대방이 알 수밖에 없죠. 요거를 그냥 살짝 두 번 탁탁 터치를 해도 화면이 켜져요. 근데 그래도 오른손이 이쪽으로 가야 되죠.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. 뭐 화면이 항상 켜져 있는 Always On 디스플레이라는 기능이 있긴 한데, 그 잠깐 필요한 그 순간 때문에 이거를 쓰기에는 너무 배터리가 확 빨리 닳아져 버려가지고 안 쓰게 되더라고요. 이런 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 액티브 2 뭐 망가지지 않는 한 계속 쓰게 될 건데요. 이미 질러서 그렇죠.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사서 어떤 게 좋았는지, 저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,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만 충전을 하는데요. 세팅을 어떻게 해놨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이거 살까 말까 고민 중이신 분이 이걸 보신다면 그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, 좀 기능이 많은 시계를 가지고 싶은 사람한테는 추천. 시계치곤 괜찮아요. 가격도 뭐 충분히 비싸지만 뭐 고급 시계들에 비하면 시계를 사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추천. 근데 스마트폰, 아이패드, 노트북 이런 또 하나의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좀 비추천이에요. 결국 제가 10번을 보는 것 중에 9번은 시간을 보는 거거든요. 이거는 시계입니다. 바이바이.